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한 번쯤은 내가 즐기는 음질에서 자극적인 요소를 싹다 빼보세요. 음식으로 치자면은 뭐 사찰 음식처럼. 소리의 자극, 소리의 짜릿함, 소리의 흥분, 소리의 뭔가 지나친 과장, 이런 거를 싹다 빼고 즐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추구를 한번 해보세요. 힘이 좀 빠져가지고 나긋나긋해진 그런 음질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답답하리만큼 자극이 없는, 소리의 강약 표현이 확 빠진 그런 음을 한번 즐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은, 대표적인 예로 회라든지 고기 구워 먹는 거 예를 들자면은, 굳이 간이 셀 필요는 없다. 간이 세서 항상 맛있는 게 아니라, 간을 약하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디오도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디오도 제가 자극을 빼면서 음악 감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극을 빼고 음악을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다양한 음질을 즐길 수 있게 돼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4옥타브짜리 음악이 있으면 4옥타브로만 음악을 들으셨던 분은 계속 4옥타브로만 들으셔야 돼요. 훈련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1옥타브로 들을 때도 음악이 너무 즐겁고, 3옥타브로 들을 때, 4옥타브로 들을 때 각각의 즐기는 것을 다 익숙하게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자극이 많은 음만 추구하시다 보면은 그 밑에 자극이 좀 덜한 음질은 즐기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어렸을 적에는 그랬어요. 과도하리만큼 쨍한 음을 좋아했습니다. 정교하고 또렷또렷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강하고 맹렬하고 그런 음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런 음을 좋아하면서 계속 더 강하고 자극적인 음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미가 없어지죠. 왜?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음악을 듣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이제 점점 바꾸고 이제 훈련을 해가면서 10가지 강도가 있으면 그 모든 강도에서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저희 사이트에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배음과 하모닉스가 늘어나면 해상력이 좋아지는 거다. 해상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선명한 소리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게 해상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거는 한쪽 음역대가 강조가 돼서 더 빨리 나한테 치고 나와주고 나한테 더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해상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해상력이 좋은 거는 한쪽만 치고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음역대가 풍부하게 같이 표현이 되는 게 해상력이 더 좋은 거죠. 선명한 음만 가지고 무조건 해상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해가 음질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좀 되면은 무조건 쨍하고 소리가 치고 나오는 선명한 음이 아니더라도 배음이 너울너울하면서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음이 해상력이 더 좋고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맑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리라는 것은 잔향과 공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잔향과 공명을 딱 잘라내버리면은 그걸 보고 정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게 아니에요. 원래가 잔향이 있고 공명이 있는 음들은 잔향과 공명을 살려주는 게 아날로그적이고 좋은 음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오디오를 통해서 느끼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가 원음입니다. 원음. 근데 그 자연 음에서 느껴지는 그 공명과 잔향, 그걸 잘라내는 게 원음이 아니에요. 소리를 잘라내는 게 뭐든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음악을 만들 때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연주회장에서 직접 녹음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즈 음악 같은 경우. 그리고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성당이나 큰 공연장에서 직접 녹음하는 뭐 현장 녹음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나 성당이 엄청 넓잖아요. 특히 층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원음에서는 공명음이 있는데 오디오에서 공명음이 길게 늘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원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원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음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원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잔향을 잘라버리는 게 원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잔향이 있는 게 원음인 거예요.
잔향을 살리는 게 배음이 풍부한 거고, 정보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소리가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거고. 소리를 흘려주면 흘려줄수록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음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에서도 항상 힘을 너무 많이 불어넣지 마시고, 힘을 뺄 때는 확 빼보세요. 아예 그냥 사정없이 빼버리세요. 힘이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일 데이비스 연주 음악 중에 플라멩고 스케치스라는 연주 음악이 있어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곡이거든요. 근데 종종 저는 그 음악을 스피커 베이스를 좀 넓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저음이 좀 푸근하고 부드럽게 잘 나오는 매칭으로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몸의 긴장감이 쫙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그러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저는 재즈 음악을 그런 느낌으로 듣거든요. 연주가 느려요. 저음도 되게 퍽 퍼져요. 그렇게 따지면 저음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악은 완전히 뭐 저질인 거죠. 저음이 단단하고 스피디해야 된다. 그거를 좋은 음질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이해를 못 하시겠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연주 음악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무슨 화려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음악을 왜 좋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저는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모든 음이라는 게 항상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음된 음악을 그대로 표현, 녹음된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오디오가 꼭 지켜야 되는 특성이긴 하죠. 그거보다 더 소리를 왜곡해서 들려줬다고 해서, 한 5만큼 퍼지던 것을 한 7만큼 퍼지게 들려준다고 해서, 그 오디오가 퍼져서는 안 되는 장르에서는 별로일 수 있겠지만, 재즈 음악을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좋게 들을 수도 있겠죠. 중고음도 비슷해요. 중고음이 명징하게 딱딱 떨어져야 항상 좋은 음이 아니에요. 여성 보컬 같은 것도 들어보세요.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음과 하모니가 많이 펼쳐지면 많이 펼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취미를 하는 이유는 그런 나에게 유독 잘 맞을 수 있는 장점이, 특성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일부의 단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음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 음질이 나한테도 맞을 것이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유독 나에게 맞는 음질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음질은 어떤 것일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음질만 따라서 하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가볍게 그냥 농담하듯이, 서로 같이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깔끔하고 입체적인 음이 최고다. 어떤 분들은 감미로운 음이 최고다. 약간 올드하면서 감미로운 음이 최고다. 두 분이서 막 싸워요. 근데 진짜 좋은 건뭔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같이 즐기면 되잖아요. 뭐하러, 한 가지가 좋다라고 싸우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누가 모르냐. 두 가지 다 하면은 좋은지 누가 모르냐. 그래서 이제 취미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극적인 것도 써봤다가, 다음에는 감미로운 것도 써봤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오디오를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마누라도 바꾼 세상인데 뭐.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음질보다는 그냥 단순히 음악 자체를 즐기시는 거에 주목적이 있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오디오를 그다지 까다롭게 굴지 않고, 예민하게 굴지 않고,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10년 이상씩 쓰시는 분들도. 근데 소위 내가 약간 마니아적인 기질이 있다, 그럼 10년 이상 쓰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 거죠. 다른 성향들을. 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음을 좋아하다가,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소프트하고 섬세하고 감미로운 음을 좋아하게끔 바뀌는 게 5년에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편차가 있겠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팝송만 즐기다가, 락 음악도 즐겼다가, 재즈 음악도 즐겼다가, 결국은 클래식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디오의 끝도 결국은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같이 즐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바꿈질도 멈추고요. 돈도 덜 쓰게 돼요. 양극단에 있는 상반된 오디오의 음색 성향을 같이 이해해보자.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더 좋으면 그쪽에 더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상반된 성향의 오디오, 일반적으로 감미로운 음을 내는 오디오는 완전히 저렴한 빈티지 오디오를 사셔도 좋아요. BBC 모니터 스피커 중에서 버전이 좀 오래된 거, 그런 거 중고로 사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맨날 이 정교한 음만 듣다가 좀 지겨워지면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을 들으시면 또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디오를 하셨을 때 가장 오디오를 재밌게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